안녕하세요.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이분 눈매를 보면 어떻습니까? 제 환자인데요. 좀 매서워 보인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. 그러면 매서운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물론 보기에 매섭습니다, 눈이.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러면 저 같은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? 매서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고쳐서 눈을 매섭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먼저 수술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눈매로 교정을 하였는데요. 여기서 핵심은요, 먼저 눈 뜨는 정도를 최적으로 교정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노려오는 듯한 그런 눈빛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사람이 눈이 덜 떠지면 눈빛 자체가 굉장히 힘을 줘서 뜨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의 사시, 상외사시가 발생해서 이렇게 매서워 보이는 것인데요. 수술 후 눈을 편하게 뜨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요. 또 하나는 앞쪽으로 기운 부분입니다. 이 기운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야 됩니다. 우리가 TV에서 누가 눈이 예쁘다 나오는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? 대개 눈이 둥굽니다. 이 둥근 모양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둥근 모양과 또렷하게 떠지는 이런 방법으로 부드럽고 예쁜 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.